타임을 이제 가고 조리원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모자동시 시간이어가지고 쭈팡이 와 있고 쭈팡이는 배고플 때 먹게요. 아빠 닮았어요. 지금 너무너무 어색하거든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오늘부터 조리원 라이프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찍으면 방이가 개 지랄을 떨 거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쭈팡이는 밥 먹어야 되는데 지금 11시에 먹고 지금 2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우선 일어날 때까지 저는 자욕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욕기? 이게 뭐지? 쭈팡이 3시에 가는데 지금 2시 반이에요. 조리원에서 처음 밥인데 병원이랑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밥. 또 미역국이겠죠? 짠. 미역국이네. 이거는 헐 갈비찜. 병원이랑 바로 옆인데도 밥은 다른 거 주시는 것 같아요. 밥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저녁 모자동실에 쭈팡이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응가 써나? 응가 썼나 본데? 뭘 응가 낸 거야? 주방에 응가 좀 갈아줄게요. 나온이 기저귀 갈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진 울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새 계속 베네치 타면서 웃어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워. 약간 아직도 뭔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모자동실은 이게 마지막이고 지금 팡이한테 연락 왔는데 난 코인 노래방 왔죠요 라고 이렇게 왔어요. 아주 자유를 너무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이라도 즐기고 있어야죠. 지금 2시 12시에 잠 들었다가 유축하려고 일어났어요. 좀 이따 6시에 또 일어나서 유축해야 되는데 유축 지옥이 이런 거였군요. 봐요. 라삭라삭. 이틀차 아침. 지금 6시부터 다시 유축이에요. 이제 8시에 아침밥이 오니까 그때까지 다시 잘게요. 아이고. 자고 있었는데 밥을 놓고 가셨어요. 너무 졸린데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미역국이겠죠? 지겨운데? 아까 오빠가 없이 밥 먹으니까 뭔가 쓸쓸해요. 모유수유를 하면은 너무너무 졸리거든요. 이게 모유가 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하고 새벽 유축도 해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요. 가슴 마사지를 빨리 받고 싶은데 지금 계속 스케줄이 안 되셔가지고 아직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모유수유한 지 4일차 됐는데 이러다 진짜 저 몸살이 날 것 같아서 진짜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마사지는 받고 왔고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너무. 붓기가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거 받고 다니니까. 발도 진짜 뼈가 이제 보일 정도. 그래서 바로 마사지 7회 더 끊고 방이가 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1시에 교육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11시 넘어가지고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갔다 왔는데 이거 만들었어요. 어때요? 너무 귀엽다. 이제 다시 유축을 시작해야 돼요. 이래서 조리원 생활은 거의 덧소의 하루가 되는 느낌. 이제 그리고 밥 시간이 됐구나. 어쩐지 배고프더라. 이제 점심 와가지고 점심을 먹어볼 거예요. 아 나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적응 안 되지? 보는 사람도 이거 조금 창피할 것 같은데? 뭔가 초등학생이 브이로그 찍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 몰라. 나 어떻게 망했어 오빠. 또 미역국이겠지? 헐 김치 콩나물국. 드디어 다른 국이 나오는구만. 조리원 오면은 진짜 바쁘다고 했거든요. 바빠봤자 얼마 바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여기는 프로그램이 서울 조리원처럼 막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별 그런 거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유축하고 갑자기 마사지 선생님 오셔가지고 마사지 받고 한 시간 있다가 교육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교육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조리원에 있는 엄마들을 처음 만났어요. 저까지 4명이었는데 저 혼자 첫째 초보 엄마였어요. 다들 경력직 어쩐지 여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찍는 이유는 이렇게 방이가 안 찍으면은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협박 때문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입원할 때는 진짜 남편 없으면은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남편이 다 해주고 진짜 발이 내주고 손이 내주고 갑자기 울 것 같아요. 언제쯤 이 감정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하여튼 여보 고마워. 밥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지금 가슴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엄청 아프겠죠? 근데 사람들 너무 안 왔어요.
많아졌죠, 거기? 네. 근데 거기 주차장이 넓으니까 주차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저번에 가니 거기 야외 결혼식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던데. 돈데요? 어 진짜요? 언제지? 작년? 5월 됐는데? 5월달에 재작년 5월. 어. 오 진짜요? 네. 봤는데 결혼식 하더라고. 그래서 날씨 흐렸죠? 네 비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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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머 세상에나. 근데 무슨 애기를 낳았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우연히 가슴 마사지 받고 왔는데 간사쌤이 저희 결혼식을 봤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완전 찐반응. 그거 전데요? 이러면서. 내일 스케줄은 실밥을 풀기 때문에 샤워를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맨날 샤워 티슈로 대충 이렇게 닦는데 그것도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운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봐요. 수유하러 왔는데 또 쪽팔기는 엄마 방을 화장실로 알고 또 응가를 지리고 있습니다. 어제 마사지 그거 바꿔서 2kg 빠져가지고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을 너무 먹기 싫어가지고 요새 그러신 분이 있었나요? 진짜 출산하고서 입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밥만 보면 좀 약간 헛구역질 나오고 다시 입덧하는 것처럼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미역국 조금 먹고 밥 반 공기 좀 안 되게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점심 좀 늦게 나왔는데 이거 뭐지? 명태? 무슨 조림 나오고 아침에 입맛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다 먹을게요. 아 맛있겠다. 나온이 왔어요. 뭔가 근데 제 얼굴에서 팡이 얼굴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제 조리원 들어온 지 4일차 된 날입니다. 뭔가 밖에 나가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오늘 모유 상담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에요. 저는 딱 단유할 생각이었거든요, 조리원에서. 조리원에서 단유를 하고 집에 가서 내 자유를 즐기자 이렇게였는데 또 모유 먹는 거 보니까 바로 또 못 끊겠고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아침밥 먹고 9시 40분에 마사지 오늘도 있어요. 근데 맨날 조리원 생활 똑같은 거 아니야? 모유 수유하고 마사지 받고 밥 먹고 애기 보고 모유 수유하고 밥 젖젖 이거 팔을 다 꺼내셨네요 황라운 씨. 이쪽에 하나 가는데 초범만은 아주 진땀을 뺍니다. 에이 웃어요. 이게 꼭 이렇게 기저귀 갈아야 하고 기저귀 갈면 응갈 싸더라고요. 아마 곧 쌀 것 같은데. 제발 제발 표정이 응가 표정이. 마사지 받고 오늘 점심은 진짜 먹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 같이 있는 엄마들이랑 먹었는데 진짜 다 둘째 엄마들이어가지고 뭐 많이 물어보고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야식 타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심심해요. 빨리 와서 대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무튼 저녁에 야식 먹으러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쥬팡이 조금 밥 먹였는데 직수를 하다 보니까 애기가 힘든지 이렇게 먹다가 잠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깨워서 먹어야 되니까 그게 깨워서 먹이면 우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원래도 모유를 먹일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아기를 딱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 편하자고 안 먹이기에도 뭔가 미안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좀 생각이 너무 빨리 오빠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깨 통증도 다시 와가지고 내일 병원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쥬팡이 와가지고 기저귀 갈아주려고 했는데 쥬팡이 탯줄이 떼졌어요. 어머 어떡해. 쭈팡이 축하해. 쭈팡아 똥싸. 쭈팡이 엄마한테 독립 축하해. 기저귀 마저 갈아줄게요. 오늘은 드디어 팡이가 오는 날입니다. 갈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뭔가 심심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고 강아지가 주인 기다리는 것 마냥 지금 팡이만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외출증을 끊고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가까운 정형외과 한번 가보려고요. 병원 가는데도 뭔가 좋아. 외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좀 이따 외출할 때 봐요. 왜 울어? 왜 울어? 울지 마. 서러워서 혼자 있는 게. 이거 보세요. 여기 우는데. 여보, 쟤 누구야? 얼굴이 변했어. 얼굴이 진짜 변했네? 맞지. 이게 뭐야? 아.
탯줄. 여보 왜 울었어? 뭔가 서러웠어? 옷 샀어. 저번에 산 거. 저번이 아니고. 너 이번에 있을 때 산 거. 지금 드디어 정형외과 외래를 보러 나왔잖아. 더 울어. 여보 울지 마. 너무 좋은 거야? 나와서? 몰라. 아니 은혜가 이렇게 막 우는 애가 아닌데 소외시키면 우는데. 왜 울어 계속? 계속 눈물이 나 그냥. 멈추지 않아? 모르겠어. 뭔가 배도 가볍고 내가 뭔가 자유의 몸이 된 것 같고 아기도 여기에 없으니까 뭔가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아. 아. 병원 갔다 올게요. 라삭마삭. 뭐야, 병원 대기하다 울면 정형외과에서 큰 병 걸릴 것 같잖아. 알겠지? 몰라. 계속 왜 눈물이 나. 왜 그럴까? 계속 왜 우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눈물이. 아 진짜? 왜 눈물? 왜 눈물 나? 나 눈물 왜? 나는 왜 물? 네. 눈물 나는데? 울지로 받고 있어요. 또 눈물. 병원 갔다 눈물 나. 왜 또? 진짜 심해. 너도 모르겠어? 진짜 미안하다. 근데 이거 인터넷에 보니까 많은 산모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게 나온 거 아니야? 저기 물리치료 봤는데 은혜님 팬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물리치료 사분이 힘드시죠? 한데 눈물. 아이고. 계속 은혜야 너 뭐 판정 받은 거 아니지? 혹시? 어깨 아프. 왜 밖에 바다 보면서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 그거 그런 느낌이야. 뭔데? 나는 이제 아기를 낳아서 엄마가 된 느낌이고 너는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아. 뭔가 나만 아기를 가지. 아니야. 왜 울어? 지금 왜? 아 저기 강아지 있는 거 보고. 방금 지나가신 분들이 알아보셨다고. 근데 너가 이렇게 울고 있어가지고 많이 걸려다가 못 거셨다고. 그리고 얼마나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야 돼. 그냥 울면 울수록 우울감에 빠진다니까? 맞지? 너 지금 거짓말 아니라 5분에 한 번 울고 있어. 알지? 이게 감정이 나는 모르는 감정이라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얘기 못해주는 게 미안하고. 편의점 갔다 가자. 이제 담배 사게? 어. 돌아왔구나 김태식이. 너무 몰라. 어, 혹시 여보? 좋아가지고. 또 좋아하는 피자도 안 먹고. 같이 잘 나온다 얘가. 또 좋아하는 피자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어디 떡 먹으면서 울어가지고. 매워서 질식사한. 근데 다들 그러잖아. 여기가 제일 좋을 때라고. 그래? 다들 그래? 산후조리원 나고 길게 하래 다. 길게 하면 진짜 울증 심할 것 같은데. 울음의 원인이 뭘까? 왜 또 울까? 뭔가 쭈팡이랑 어떡해. 이건 그거든 위로도 안 돼? 모르겠어. 사실 안정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우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여긴 너무 낯선 공간이잖아. 아니 누가 조리원 근데 3주 동안 있어? 그 진짜 우울증 걸려서 뭐 못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아닐 것 같아. 뭔가 쭈팡이랑 나 두고 여보가 떠날 것 같고.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은혜야? 갑자기 이제 내가 이혼하자 하고. 아니 이혼하자가 아니라 우리 둘만 남겨진 느낌이에요. 아 알았다 은혜야. 여보 지금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거야 여기서.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어서. 의지할 사람 없는데 쭈팡이 있는데. 너가 지켜야 되고. 근데 나중에 너가 쭈팡이를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요. 내가 인테 보니까 그 우울감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야지. 하지만 너의 호르몬을 내가 모르니까 막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겨내자 은혜야. 나 진짜 황라운 화이팅! 내 잠만 자. 찌라 먹고 잠만 자. 나도 먹고 싶다 진짜. 쭈팡이 2시간 뒤에 온다. 어때 오랜만에 쭈팡이 보니까? 좋았어 아까. 이제 좀 뭔가 사람다워진 느낌? 아 맞아. 약간 여보 같아 지금. 그렇게 생기진 않았어. 가만히 좀 있어. 여보 가면 또 눈물로 지새운 거 아니야? 어떡해. 그래도 너는 가겠지. 일하러 가야 되니까.
룰루랄라 아니, 너... 가겠지. 아니야, 나 가면서 울어. 거짓말 치지 마. 어때? 끊을게요. 엄청 많이 차네요, 내가. 처음에 이거 10ml 나왔잖아. 너가 여기서 이거 짱이라며? 네, 저수야. 저수야. 근데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 엄마들 진짜 많잖아.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멘붕인 거지. 뭔가 나쁜 엄마가 되는 거 같아. 너는 어렸을 때 모유 먹었어? 나는 분유 먹었어. 뭐 엄마 전문사라서 바로 단유약 먹고. 근데 키가 170까지 컸어? 어. 분유 과자? 머리가 안 좋아. 모유 하면 머리가 좋아진대? 어. 모유 과자? 안 돼. 어차피 쭈팡이 우리 닮았으면. 닮았으면 뭐. 몸부머리는 없지 않을까. 쭈빵이 똥 싸는지 확인했는데 어 뭐야 방금 눈 뜨고 카메라 봤다가 눈 감았는데 이 유튜버 자식 어때? 오랜만에 안아본 소감이? 좋대. 좋대? 인상 쓰고 있는데? 야앙 했는데? 근데 나 왜 내 이렇게 찌찌 이렇게 잡고 있어? 뭔가 잡을 때가 필요했거든? 내 찌찌 이렇게 잡고 등 두드리고 있어. 난 왜 흔들고 있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좀 귀여워. 아 이거 좀 도치빠인가? 도치 아빠 아니야? 봉봉봉. 어. 좀 비슷한 것 같아. 아 그래? 어. 험난한 삶을 살겠군. 안녕. 내일 봐. 아침밥 왔습니다. 입맛 없어? 응. 웬 줄 알아? 미역국이거든. 분명히. 닫아. 난 입맛 돌아. 너 아침마다 다 먹잖아 내 거. 오, 캥거루 같아. 알지, 캥거루. 아, 여보. 응? 여보랑 뭔가 헤어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처럼 슬펐어. 그래서 보자마자 울었구나. 응. 뭔가 왜? 우리가 이별을 했어. 그러다가 다시 재회를 한 느낌인 거지. 이런 씨부러. 아, 미안해. 지금 주문이 받아졌대. 맛있겠다.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안으로서 다행이다. 여보 내일 아침에 가면 또 시작일 수도 있어. 하지마. 좋게 생각하고 울지마. 울면 그 우울감에 빠지거든. 아니야 여보가 다시 와서 충전이 된 거지. 그래. 어, 왔다 갔다. 어, 왔어 왔어. 지금 엄마들한테 다 사인해주고 왔어. 물 뜨다가. 이런 거 이제 다 보시는 거 아니야. 오 연예인의 삶. 연예인의 삶이라. 빵꾸나 바지 입고 다니는 것이지. 그래도 안 보여서 다행이다. 그 선생님들도. 아, 선생님 한 분은 계속 봤는데 이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어. 근데 닮았다라고 생각하셨대. 근데 계속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 처음에. 근데 이게 약간 그 특징들이 다들 계셔. 왜냐면 둘이 대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긴가민가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물어보면은 예. 아 생각하잖아. 생각. 수염 닿겠다 볼에. 한번 긁어? 안 돼. 오 싫어하잖아. 이제 쭈팡이도 가고 오빠는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근데 또 울컥했어. 뭔가 옷 입는데 뭔가 또 혼자 남을 생각하니까. 내일 또 오빠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토요일 퇴실인데 제가 그냥 하루만 빨리 금요일까지 하는데 뭔가 그 하루 차인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를 하겠지만 후회할 거는 뭐 나중 일이고 지금은 그냥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저는 별로 안 우울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너무 제 감정에 약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잘 극복하겠습니다. 나 등 좀 밟아주면 안 돼? 왜 불쌍한 척 말해? 엎드려. 감사합니다. 괜찮아? 어 좋아. 어. 어 뭐야 발 뒤꿈치 스케 오 정말 뜨거나. 아,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씨발. 여보 책임져. 고객님 책임 못 집니다. 사장님 여기 무슨 등 마사지를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 혈관을 뚫어준 거예요. 아 정말요? 이게 네. 좋은 겁니까? 네. 20분 할래기야? 나 내일 가. 울지 말고. 나 두고 떠나지 마. 나 떠나. 아 저 신난 게 보여서 짜증나네. 야 그럼 내가 욕을 엄청나게 먹지 않아? 신난 게 아니라 촬영 일정이 있어서. 아 근데 너가 울었던 게 생각나 나 보고. 거짓말.
진짜야. 잘 자. 난 잠들기 싫어. 그럼 여보가 내일 가잖아. 아침에 간 다음에. 너 왜 계속 디테일하게 말해? 난 또 혼자야. 나 안 갈게. 그래야 내가 롱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가잖아. 성훈아, 나 여기 계속 합성시켜줘. 내 옆에 합성시켜주세요. 가끔 삑사리로 이거 내 얼굴에 내 얼굴 집어넣고. 잘 들어요. 안녕, 잘 자. 안녕. 마음이 안 좋다. 내가 지금 진동됐을 때 가. 도망치라는 말로 들리는데. 도망쳐 빨리. 나 빨리 데리러 와. 진정 안 될 것 같은데 또 눈물 보이는데 은혜야? 은혜야! 진짜. 후해 후. 후. 은혜 남편 갈 때 다 운대. 다 운대? 어. 아 진짜로? 좀 좋은 거.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뭐라고? 내가? 어. 내가 말고 너가 내가 가서 좋아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도 좋아? 언니. 뭐야. 갈게요 여보. 이제 오빠는 가고 쭈팡이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제 모로반사 때문에 뭔가 적응하라고 한쪽씩 손 빼주는 것 같아요. 귀여워. 어제 그래도 오빠가 이틀 왔다 가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문도 그냥 활짝 열고 있고 계속 걷는 운동도 지금 계속 하다 왔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는 이제 직수는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딱 써있네요. 유축 수유 한다고? 이게 붙어있고 아마 뇌를 진료 보면서 단유약을 받아올 것 같아요. 뭔가 자연 단유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기분으로는 뭔가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엄마가 행복해야 뭐 애기도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잘 자고 있긴 해요.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내일 조리원 이제 나가시는 엄마가 있는데 이제 친해져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송별회 같은 느낌을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양해를 구하고 카메라를 켜볼까. 왜냐면 이제는 남편이 이제 누군지 다 알아가지고 오빠가 당당하게 카메라를 이제 키라고 미션을 주고 갔습니다. 그때 한번 그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우리 찍어도 돼. 저도 안 나와요 근데. 아 근데 찍어도 돼. 저희는 눈만 나오잖아요. 자 축하 노래를 부를까? 올해 태어난 아이들을 생일을 축하하는 건가요? 그래서 다섯 개 있어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는 축하합니다. 아 지금 다 찍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딱일 것 같아요. 아 다시 할 거예요. 집에 가기 전에 단유약을 처방 받아가지고 어제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병원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압박분대를 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해라 뭐 이런 것도 너무 많고 또 우선 제가 모유량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흘러가지고 누구는 또 조금 짜야 된다, 아예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약 먹으면은 바로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4일 차까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것도 정말 고통이네요. 그리고 막 엄마들이 죄책감을 갖는 게 초유는 먹여라, 모유 많은데 왜 모유를 안 먹이냐 약간 이런 말도 엄청 많이 듣고 모유를 먹여야 좋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히 저도 속상하긴 하죠.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데 제가 잠도 많고 초보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만 신경을 써줘도 모자랄 편에 제 가슴도 신경 써야 되고 유축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 이제 저도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그러면 너무 예민해지고 오빠한테도 짜증낼 것 같고 애기한테도 혹시 짜증이 날까 봐 그것도 좀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울증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걸로 스트레스 받고 많이 나오는 사람 많이 나오는 대로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엄마 되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계속 조리원 생활은 천국이다. 당연히 잠자고 뭐 이렇게 하면 천국이겠죠.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밖에 나가면 지옥이 열릴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으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건 안 보고 있어요. 그냥 가족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울증이 안 오지 않을까. 처음에는 뭐 다 힘들겠죠. 다들 똑같이 엄마 아빠 되기 다들 힘들고 다들 잠 못 자고 다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도 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집 가기 하루 전날인데 라온이가 안 자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자? 이제 집 갈 때라는 거야? 드디어 조리원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가서 오빠랑 육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면서 설레면서 빨리 상만짱이랑 헌터팡 오빠를 빨리 보고 싶습니다. 헌터팡 오빠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걔를 보고 싶습니다. 고양이들도 보고 싶고 뭐 다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진짜 여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느낌? 하지만 여기가 천국이라고 했죠? 이제 진짜 집에 가서 육아 실전 타임입니다. 그래도 오빠가 있으니까 같이 잘 도와주지 않을까 조금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 브이로그는 망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신 저 혼자 찍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부끄러워. 나삭나삭.